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3%를 기록했습니다. 목표치 5.5%를 크게 밑돈 것은 물론 문화 대혁명으로 혼란스러웠던 1976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이런 상황에 우리 경제의 원동력인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대로면 올해 우리나라는 1%대 성장도 어려울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이 전망치에도 훨씬 못 미치는 3%를 기록한 건 제로 코로나 정책의 영향이 컸습니다. 고강도 방역으로 인한 대도시 봉쇄 정책으로 생산과 소비가 다 위축된 겁니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한 금액은 1년 전보다 4.4% 줄었습니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7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는데 지난 12월 중국 수출액은 전년 같은 달보다 27% 줄었습니다. 중국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년 대비 38% 줄었습니다. 문제는 올해도 중국 경제가 반등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고 빗장을 열었지만 중국 내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반대로 중국에 빗장을 건 나라가 늘면서 당분간은 내수도 수출도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 회복이 이제 생각보다 훨씬 늦어진다면은 결국 중국 성장률이 떨어지고 우리의 수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리 경제 성장률도 중국과 같이 이제 동반 하락할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간 중국이 6에서 7% 성장률을 기록할 때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인 2에서 3%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7%를 밑돌 거라고 봤는데 대중 수출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1%대 성장률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